스탠걸 익사님! 안녕하세요, 익사입니다. 와, 여러분! 오랜만에 우리의 생방송이죠? 네. 저희가 오늘 해주세요 이벤트를 위해 또 이렇게 모였는데요. 오늘의 해주세요는 뭘까요? 뭐죠? 보드, 아니, 추억의 게임. 추억의 게임 편이죠.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여러 가지, 두 가지의 게임을 준비했는데, 일단 그 전에 언니랑 저랑, 네, 할로윈 분장으로 저희를 꾸며봤습니다. 왜 꾸몄는데요? 저번 볼링 해주세요 편에서 저랑 엘리언니가 벌칙을 받게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분장을 할로윈 분장으로, 또 날이 할로윈 데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할로윈 분장을 해봤습니다. 저희는 끝날 때까지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일단 저희가 준비한 게임을 소개를 해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 게임은 공기놀이! 추억의 게임이죠? 추억의 게임? 우리가 특별 출연이에요. 야! 당연히 좋아. 네, 그래서 공기로 간단하게 몸을 풀고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 공기로 공기. 그죠, 그죠. 공기놀이. 공기놀이. 그래서 여기 또 벌칙이 있죠. 벌칙이 빠지면 안 되죠, 게임에. 자, 공기놀이를 해서 1등, 2등, 3등, 4등을 정할 거예요. 근데 1등은 벌칙이 없죠, 당연히. 그 다음에 2등, 3등, 4등 벌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2등, 이거는, 할 때? 그죠. 이거는 2라운드 땅따먹기를 할 때 적용되는 벌칙인데, 자, 2등을 한 사람은 한 발로 하기. 3등, 물컵을 들고, 물이 든 잔을 들고 하면 되고, 흘리면 탈락이래요. 4등은 왜 죽으라는 거 아니야? 4등은 눈을 감고 한 판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1등이 정해지는 그 기준은 점수를 15점이 꺾기 해서 15점을 얻어낸 사람이 1등을 하는 거고요. 이 땅따먹기 벌칙이 적용되는 순간은 1등이 원하는 순간에. 그래서 예를 들어, 뭐, 1등이 뭐, 거의 다 이제 1등을 할 순간이 왔다. 근데 역당하는 느낌이 온다, 다음 사람이. 그럼 그때 이제 탁 시키는 거죠. 찬스처럼 쓸 수 있어. 찬스처럼. 눈 감고 해. 근데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땅 두 개를 따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저도 이거를 까먹어서. 하늘에서요. 하늘에서 이렇게 던져가지고. 뒤로 던지는 거. 뒤로 던지는 거. 땅이 이게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럼 그 땅은 제 땅이에요. 아, 그 밟으면 안 되는 거. 안 돼요. 아, 그 땅을 두 개를 따면 이긴다고? 네. 기억이 근데 그것도 너무 옛날이라서 그 원래 하늘로 갈 때,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8까지 갔어, 8까지 다 했어, 그리고 이제 하늘까지 가야 되잖아. 그때는 한 발로 가야 돼요. 맞아요. 1, 2, 3, 4, 5, 6, 7, 8을 다 한 발로, 하늘까지 한 발로 가서, 아, 8까지 하면 이제 하늘로 갈 수 있는 거지. 그지 그지 그지. 그래서 하늘로 가서 이걸 던지고, 만약에 5에 내 돌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하늘에서 8, 7, 6 하고 6에서 5를 잡고 공을 그 돌을 잡고. 그 다음에 4, 3, 2를 또 한 발로 쭉 한 발로 돌아가야 돼요. 어려워요? 그래야 땅을 먹는 거예요. 알겠죠? 땅을 따는 거예요. 옛날에 너무 쉬웠던 것 같은데. 일단. 네, 여러분 룰입니다, 여러분. 네. 자, 그렇다면 공기놀이 먼저 시작을 해볼까요? 1라운드. 아, 그리고 맞아, 사쿠! 야, 나 이거 너무 먹고 싶어. 저희 1등 사쿠! 페이트 사쿠. 맛있겠다. 내가 사쿠. 와, 나나콘 나 저거 학교에서 요즘 자주 먹어요. 아, 이름이 니 학교에서 파는 거야? 니 학교 고등학교야? 아니에요. 이거 나 초등학교 때도 먹었어. 나도 이거 초등학교 먹었는데 지금 대학교였는데 먹는 게 생각나. 아, 그리고 이 또 봉지 안에 쫀득이랑 엄청 많대요, 뭐. 사탕? 이거 요즘 비싸던데, 이게 옛날에. 그럼 우리 정으로 하나씩 까먹읍시다. 하나씩 까먹으면 정으로 이거나 하나씩 까먹자. 우리 1등 아무나 일단은 잠깐 여기 중에서 될 거잖아. 이게 1등 자석이죠? 야, 너 쫀득이다. 아, 이게 다. 여기에만 1등 상품이 적혀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어차피 혜인이가 하는 말은 어차피 우리 중에 한 명이 1등이니까 서로 이거기 하에 하나 딱 하나 먹고 싶다. 아니 하나만 골라보자. 난 빨간 손바닥 사람 없어? 너 맥주 한잔 먹고 싶어? 아니야, 국물을 이렇게 먹어. 아, 그럼 이거 먹자. 머리 좀 먹고 싶었잖아. 하나씩 한 거 그런 거 아니야? 자, 이제 머리도 와, 질반놀이 치킨이다. 이거 진짜 맛있는데. 깨돌이 그거 아니요? 뭐 게임하면은 갈갈별 나오면 나와. 자, 먹어. 어?
가위바위보입니다. 라면 딱. 아, 좋다. 요즘 이거 나나코 말고 옥수수 나오네. 이게 지역마다 이름이 다 다른데. 네, 맞아. 진짜 맛있지. 근데 이게 다 그럴까? 봉투가 바뀌었네, 봉투들이. 아, 맛있다, 이거. 아, 놀라네. 다, 바이바이보. 안녕. 안녕. 주인공, 바이바이. 안내면 친구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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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내면 친구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안내면 친구 가위바위보 3등 나 야 이거는 1등 한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닌가? 아니 아니 죽지만 않으면 15등까지 다 간다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아니 인 자세가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아주 불안하지 5, 4, 3, 2, 1. 할게. Let's go. 어, 야, 건드렸어. 건드렸어? 건드렸어. 내가 봤어. 이렇게. 내가 봤어. 양심적으로 하자. 양심적으로 하자. 내가 한번 봐줄게. 해서. 그래, 형권입니다. 고마워. 뒤찾길 없어. 그 뭐야? 뒤찾길이 뭐야? 일자로 가는. 야, 그리고 엄청 야, 너는 왜 이렇게 엄청 살아? 너네 동네에서는. 언니, 이게 시간이 나면서 규칙들이 생겨난 거야. 아니, 아니, 안 그러셨나. 나 때는 그랬어. 아, 니 때는 너무. 박사네. 최근에 룰을 따랐습니다. 몇 개 최근 룰이겠지. 아니냐, 지금 전동이야. 최근 룰은 아닐 거야.
일로 와. 오!
맞아요, 맞아요. 넌 이제 끝났어. 네네, 다음은 두 개만 잡아야 돼요. 아니 지금 마스터키 봐야 되는데 뭐 보라는 거냐고 지금. 아 오늘 마스터키 지금 마스크 그럼 한 손에는 TV와 한 손에는 이제 핸드폰을 그렇지요. 봉기놀이 관전이 이렇게 웃길 줄은 몰랐다. 이렇게 바보들의 행진. 야 너네가 여기 나와야지. 아 아무도 안 나와 어떡해. 자 여러분 스코어입니다. 혜린이 언니가 막내 같다. 1등 정화. 네, 그러니까 1등 정화가 원하는 순간에 벌칙 한이가 한 발로 하기, 혜린 물컵을 두고 게임하기, 엘리 두 눈 감고 하기를 하면 된다는 점 2라운드 땅따먹기 한번 시작해 봅시다. 뭐야 저 말? 아, 굉장히 좀 말 잘 찍어주시고요. 시작 해봅시다. 자, 일단 땅따먹기 순서 가위바위보 해야 된다. 이거 너무 잘 굴러가지 않아? 저 G로 할래? 던져보자. 이 공기로 할래 아니면 G로 할래? G로 해야 돼. 던져보자.
자, 무기를 꼭 가지고 다녀요, 지금. 가위바위보 해서. 가위바위보에서 순서를 정한 후 그래. 시작하면 됩니다. 야야야야 집중해라고! 안 늦은 거 가위바위보! 안 늦은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뽁! 1등 2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3 꼭 얘는 연습 게임 때 말하는 거지 잘하는 경향이 있어. 무서워.
Yeah. 뭐라고
장난해 아닌가? 이제 뭐 하지 말지 안 하려고 내가 해봤는데 Thank you.
너 약간 운동하는 느낌 주네? 맞아. 운동 시키는 거 같아. 좋아요. 너한테 괜찮아. 모래! 모래? 모래? 뭘 1등 하는 거 괜찮아. 너 1등 하는 거 괜찮아. 뭘 원하는데? 어? 저 과자. 저 과자를 원해. 저 안에 내가 원하는 거. 같은 거 있다. 자, 가세요. 나 이제 뭐해? 하나 하나 먹어야지. 나 뭐 하나 하나
지나쳐올 뻔했어. 난 두 개 따기 되게 어렵네. 네, 뭐
끝났습니다. 웃음 웃음 정화 웃음 끝났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해주세요도 참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의 체력도 키울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 해주세요에도 많은 재밌는 후보들 많이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드립니다.